생각해요. 이름 네.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훅 집어넣지 마시고 네. 앞으로 오셔도 돼. 네, 이제 나가면 네. 앞으로 오셔도 돼. 혼자 뚝 떨어뜨나 왜?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겠어. 저요? 항상 인간 사학교. 사학기는 어떤 말씀? 모르겠어요. 저 늦, 제가 보는 것만 말씀해드릴게. 네네. 항상 주위에 사람이 많아. 네네. 어? 항상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 모르겠어. 느닷없이 주먹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 그거는 뭔지 무슨 뜻인지는 나도 지금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근데 인간 사각계 자꾸 응? 인간 사각계여서 조심해. 한간 관제를 달고 사신다고 그래. 관제. 관제라는 건 뭔지 아시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때로는 심하게 말을 좀 내가 저거 학교도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관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경 항상 예민한 편이에요. 그죠? 예. 오늘도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 예. 관제. 예. 좀 내가 하는 일에 예. 좀 잘 안 풀려. 보는 일, 본 일이. 관제수는 이제 어디 전부터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많이 조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심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예. 본인이 나는 조심해야지. 근데 직업상, 직업상 자꾸 꼬여. 그래요? 직업상 자꾸 꼬이는 일이라고 그래? 꼬인다기보다도 그냥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해요? 욱하고? 네, 많이 욱해서 네, 많이 욱한, 네. 조금 욱한 거 아니야? 네, 좀 불같아서 많이 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일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았어요. 일적인 부분은 잘 참는데 그 외적인 거를 잘 못 참아서 일의 스트레스를 다른 쪽에 부르니까. 그리고 자제를 좀 하셔야 돼. 뭔 뜻인지 알죠? 이거 한 잔 들어가면 누가 안 입고 온 술 팍 이런 성격이야. 맞아요? 내가 지금 모이는 거 보면 그래. 한 잔 딱 들어가면 또 누가 좀 꼽다. 먼저 주먹이 나가. 아니, 어? 전투력이 세지죠. 네. 전투력이 좀 세. 네, 네. 자신감도 많이 갑자기 어. 생기고. 근데 등치는 등치는 그렇게 있어도 몸 치는 칠 때는 아주 날렵해. 왜 언니야 왜 농 놓고 쳐다보고 있어? 어? 신기해?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기해? 그죠? 무슨 띠예요? 저 소띠. 소띠? 네네. 서른 소띠, 마흔 소띠? 서른 소띠. 서른 소띠? 네네.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내 입에서 이렇게 줄줄 나가는구나. 생일은? 양력 8월 12일 자식. 8월 12일? 네, 12일 자식. 성이 뭐죠? 김이요. 김? 네. 오, 김의 김, 김씨 집안에 좀 네. 대단한데? 네. 응? 김씨 집안에는 아주 김씨 집안에 그것도 머리도 좋아요. 응? 우때 할아버지들이 참 기가 막혔어. 이 내력을 보면. 네. 응?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내력이야. 네. 사실은. 지금 오빠야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내력이야. 그건 장사. 응? 우때 할아버지도부터 장사. 벼슬을 하고 장사. 벼슬을 하면서도 장사. 이런 식이야. 그래서 무슨 권력을 다 잡으셔. 권력을 잡으시고 그게 그 피를 내력이니까 우때가 그러니까 오빠야도 그 내력이야. 내가 장사를 하면서 권력을 잡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라에 내가 어쨌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쨌든 때로는 내가 피해를 봐. 지금 그렇다고 그래.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고 항상 내가 나는 그렇게 좀 정직하게 산다 해도 주위에서 가만 안 놔둬. 주위에서 항상 찌고 넘어가 버려. 걸고 자빠진다는 뜻이야. 응? 근데 그래서 항상 사람을 조심하는 거. 왜? 올, 내년, 내후년. 4년을 조심하셔야 돼. 네. 지금 왜 복삼자래도 네. 내가 복삼자래도 사람 때문에 쳐요. 네. 자꾸 구설수가 딸고 간자가 따라요. 네.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아 내가 좀 올해 수가 안 좋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데 옆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네. 즉,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항상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거 있으면 내 주먹에 때로는 사각겨요. 네.
본인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욱하는 순간 한번 딱 치면 내 손에 살을 내려도 그 사람이 살을 맞습니다.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야. 지금 일본로 놓은 게 좀 안 풀리실 텐데. 안 풀린다기보다도요. 좀 네. 이제 더뎠어요. 네. 일이 좀 늦어질 거예요. 그래요? 네, 늦어져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달이면 돼? 해요. 네. 근데 오빠야는 두 달. 네. 자꾸 늦어져요. 네. 늦어져서 그게 좀 답답해. 장사가 보이는데. 내가 네? 뭐 장사하세요? 아니요. 뭐 사업을 건설회사 다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업 저기 업대감 북대감 있어서 사업대감이거든. 네. 거기서 건설 월급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분양도 하고 이런 게 하는데. 분양이면 분양 사무실 얘기하시는 거야? 예, 네, 뭐 그런 거, 상가 분양 같은 거. 네. 하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죠? 오늘까지는 그래요. 일이 좀 늦어지죠? 네, 오늘까지는 조금은 딜레이가 됐어요. 그럴 거예요. 좀 조금 아마 근데 추석 지나야 돼. 네. 추석 지나야 네네. 금전이고 사람이고 보통 거 풀려요. 응? 음력으로 지금 9월 달이에요. 10월 달 네. 지나야 돼. 네네. 10월 달, 11월 달 돼야지만 네네. 풀립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근데 오게 돼서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뭐 걱정이야? 예,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언제 될 건가? 예, 예, 그게 궁금해서. 예,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제 뜻대로 막 팍팍 이렇게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제 생각. 근데 승질 너무 급해. 예, 그게 조금. 조금 한 바짝 좀 네. 늦춰가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 아는데 네. 언제쯤 좀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 스스로가 받아들이기가 급해서 그래. 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좀 급해서 그래. 근데 때로는 그게 급한 게 좋을 때도 있는데 아플 때도 있어. 네. 근데 지금은 또 이게 있어요. 시국이 네. 시국이 지금 힘들어요. 네. 나라가 그냥 막 들쑥들쑥 해요. 네네. 그러니까 나라에도 막 나라가 시순둥에 금값도 오르고 난리야. 네네. 근데 이때는 나라가 시국일 때는 좀 뭐랄까 느긋하게 가셔야 돼. 네네. 근데 승질이 또 막 급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걸 못 참으시는 거야. 네네. 근데 음력으로 지금 본인이 풀리는 거는 10월 11일 때리. 응? 뭐 알고 있을 텐데요, 그게 네네. 본인은 벌써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예. 네. 그때 되면 좀 이 모든 게 금전이고 인간이고 풀려요. 예, 그러게 될 것 같아. 예, 늦어야 10월 달이야. 그렇죠. 예, 9월 달, 9, 10, 11월 달. 예. 그러니까 요게 쓱 달 동안 전에 모든 게 다 풀어져요. 그때 안 풀어지면 조금 답답하니까. 풀어집니다. 그래요? 예, 늦어도 11월 달까지 다 풀어져요. 예, 10월, 11월 달까지. 9월은 예.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예. 10월 달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음력으로 말씀드려요. 예. 음력으로 말씀드리니까 본인이 그리고 만약에 안 풀린다 난리나 본인 성격이 또 참지 못해 그거만 생각하는 거 이게 안 풀리면은 이제 그거를 생각 더 나아가서 잘 돼야겠지라고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 풀리면은 또 이제 안 좋게 이제 저는 제 성격대로 그쵸? 이제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이건 잠시야 네. 이 사업하는 것도 잠시라고 네. 응? 본인은 안정방으로 딱 가시려면 내 건물 네네. 내 건물을 하나 딱 사셔야 돼. 네, 맞아요. 어? 지금 내 본인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네, 맞아요. 내 건물을 딱 잡아서 네네. 4층이고 5층이고 사서 운동하서 월세를 딱딱딱 들어오는 게 소원이야. 네, 맞아요. 응? 맞아요.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소원이란 말이야. 네, 그게 이루어지는 게 5 네. 지금 6 7 8 네. 9세 8에 9에 딱 그게 40대가 돼야 돼요. 40대가 돼야지만 그게 이루어집니다. 될까요? 네. 운이 네네.
운이 40대, 40살에서 41살이 딱 차요. 그때 들어와서 10년 딱 들어와요. 10년 딱 들어오니까 그때는 완전 빵으로 갈 겁니다, 아마. 그때는 아마 본인이 진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진짜 누구 말대로 저걸 하실 거예요, 아마. 콘솔 치고서 댕기실 거예요. 그만큼 포부가 대단합니다. 꿈만 커가지고. 넘들은 밥그릇이 이만큼이면 본인들 이만큼이야. 근데 때로는 어쨌든 어쨌든 잘 나가다가도 한 번씩 맥힐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응? 제가 한 1년 2년 전쯤에서 조금 그러니까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서도 조금 높은 위치에 명함 낼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이게 한 6개월 만에 싹 컸다. 무너지더라고요. 응, 네, 응. 완전 그냥 뭐랄지 소위 말해 개털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1년을 방황을 했죠. 또 매일 술 마시고 방황하다가 지금 또 어떻게 좀 주위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래도 그만하 그래도 본인은 인복은 있어요. 네, 인복은 있는데 그거 관리를 잘 하셔야 돼. 네. 왜? 내가 또 한 가지 또 얘기해 드릴게. 인복은 있어. 네. 근데 가다가 잘 가다가 또 한 번씩 뒤통수 팍팍 당해. 왜? 인복도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죄송한 말이지만 조상이 한 번씩 탁탁 맥혀요. 그거 아시죠? 조상이 막힌다는 거. 어? 가다가 막혀. 그랬을 때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뭔 뜻인지 아실 거야. 그거를 한 번쯤은 조상을 좀 풀어내고 내 눈 들어왔을 때 운 팍 받아치셔야 될 거야. 그래야지만 본인이 내 건물 딱 움켜잡고 있어요. 그게 좀 한 가지 좀 아쉬워요. 그게 한 가지 딱 아쉬웠고 절대 개고기 드시지 마세요. 네. 응? 알겠습니다. 응? 내가 지금 딱 찍어진 내 얘기인 거 본인은 개고기 딱 먹잖아요. 막혀요 그날. 아니 안 먹는데요. 어제 개고기 먹는 선배가 먹고 왔잖아. 먹지는 않았고 이게 먹냐고 한번 먹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거든요. 원래는 안 먹거든요. 본인은 개고기 먹잖아요? 왜? 본인은 칠성의 조상 자손이지만 칠성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응? 본인 할머니가 본인은 날라고 많이 빌었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응? 쉽게 얘기하면 귀한 자식이란 말이야. 응? 김씨 집안에 그래도 귀한 자식이야. 응? 본인 형제분 몇 명이 있으셔? 남동생 하나 있죠? 왜? 본인 의외로 형 죽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거 뭐야? 그니까 유산? 응? 유산은 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래? 엄마가 유산을 그니까 자식을 그니까 본인 의외로 한 번 유산을 했어. 네. 뭐 쉽게 얘기면 저걸 부정을 탔어요. 네. 지금 내가 보이는 거는 부정을 탔어. 네. 부정을 타서 유산을 됐단 말이야. 그니까 할머니가 이 집안의 김치 집안에는 자순이 귀하다 그랬어. 그래서 빌어서 난 자식이란 말이야 본인이. 응? 엄마가 부정을 타고 뭔 부정이냐? 개부정. 응? 그리고 개부정 개 죽은 걸 집에 갖고 들어온 것도 있고 결국 엄마가 유산시킨 게 뱀을 봤기 때문에 아우 소리 뱀을 봤기 때문에 뱀이 싹 임신한 상태에서 뱀이 이렇게 구렁이 있죠. 지나가서 엄마가 놀래 잡아서 유산된 거예요. 역사까지 나오네. 그렇게 돼서 유산을 하게 된 거. 근데 할머니가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임신이 안 되니까 엄청 빌어서 돈 난 거야. 빌어서. 그렇기 때문에 귀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조상, 칠성에서 많이 빌으셔요. 그래서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뭐 일도 있고 뭐 이런 고민도 있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오긴 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이제 걱정이 그게 우선일 거예요. 부모님 자 아버지랑 어머니가 계시는데 두 분 이혼하시고 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한 지 한 5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몇 달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아버지를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그 후에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안 받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버지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닭 뛰시거든요. 닭 뛰셔? 네. 50닭 뛰어 아니면? 60. 60닭 뛰어? 네. 63? 그죠? 네, 아마 그래요. 네, 외로우시니까. 아이고. 주위에 좀 많으시네. 어? 주위에 여자분이 좀 많으셔. 생일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4월인가, 4월인가 5월인가 그럴 거야. 제가 알아서 염쳐라 볼게요. 네. 아버지는 항상 주위에 여자분이 많으셔. 엄마하고 저런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고.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악성제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거 아버지는 외로움을 많이 타세요. 응?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쵸, 자식이 좀 기다려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이 접촉을 하시면 아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적당히 유지하세요. 그래도 적당히 그냥 유지하시고. 그렇다고 부모잖아. 묘나 고나 그래도 부모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아예 나물나라면 안 돼. 걔도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씨를 줬는데 어떻게 나물나래. 그죠? 그건 너무 나물나라면 안 되는 거고. 좀 적당히 접을 하셔. 아버지랑 이제 멀어지니까 할머님도 안 뵙게 되고 하니까 동생 결혼식 때 할머니를 뵀는데 보자마자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펑펑. 예, 결혼식장에서 펑펑 저러고 우시면서. 왜 그러냐면 소띠하고 닭띠하고 안 맞거든. 아. 때로는 원래 소띠 닭띠 뱀띠하고 삼합이에요. 잘 맞아 궁합이. 근데 본인하고 아버지하고 성격이 안 맞아. 성격 부딪혀.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지? 그러니까 다른 이런 곳에 저는 오랜만에 오긴 하는데. 네.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가끔 가보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좀 뭐가 비슷해서 엄마가 일을 하면은 제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제가 일을 많이 하면 또 엄마가 많이 힘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조상이 막혀서 그래요. 아, 그래요? 조상이 막혀서. 네. 조상에서 자꾸 흔들어 놔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엄마 좀 살아계신데. 네. 엄마가 무슨 뜻이야? 네, 소띠. 소띠? 그거 봐. 조상이 막혔기 때문에. 똑같이 삼재 때 삼재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정월달에 내년 정월달에 삼재 풀어주시면 돼요. 네. 풀어주시고 올해 삼재들이 소띠, 뱀띠, 닭띠예요. 네. 근데 같이 겹들인 게 용띠예요. 네. 응? 그러니까 요 삼재 되신 분들은 소띠는 복삼재야. 네. 복삼재 삼재를 풀면서 복을 받으면 되는 거고. 네. 악삼재를 그냥 악삼재 풀어주시면 돼. 어려울 거 할 거 없어요. 그 네 개가 다 저희 집이어서. 그러니까 닭띠. 내년에 한 정월달에. 네. 정월달에 삼재를 좀 풀어주셔.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또 더구나 내년에는 진짜 복삼재 들어옵니다. 네. 내가 삼재지만 내가 운이 들어와서 대운이 들어와서 크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노리셔. 네. 그래서 내가 삼재를 풀면서 대운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기가 막혀. 10년. 네. 12년이에요, 참. 네. 12년. 12년 동안은 내가 바쁘게. 네. 본인이. 내년부터요? 100억. 저 한 500억 생각하고 있는데. 어? 500억 생각하고 있어요. 500억이 100억 이건. 건물을, 3년 동안은 건물을 지금 1년이고 2년이고 건물을 3년에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풀고 잘 받으시라는 뜻이야. 그러면 본인이 아마 승승장구하니까. 이렇게 운 들어온 것도 쉬워. 쉽지가 않아. 어머니는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건강만 조심하시면 돼. 몸으로 치니까 건강만 조심하시면 되고. 엄마 아버지도 본인 걱정이에요. 뭘. 엄마 아버지는 걱정할 것보다 본인 걱정이나 하셔. 그죠? 몇살? 무슨 띠예요? 소띠. 소띠? 똑같이 소띠야? 네. 스물 소띠? 아이고 똑같이 삼재네? 네. 23살 소띠. 네. 그죠? 생일은? 6월 16일. 6월 16일? 성이 뭐예요? 조요. 어리 조씨야? 한양조. 한양조씨야? 난 천양조씨인데요. 조씨들이 좀 고시식하지? 응?
성격이 또 지랄 같아. 또 날카롭지 좀. 김씨나 조씨나 맘만 만만치 않아. 어? 아이고. 응? 허리를 조심해야 되겠다. 언니도 언니를 몸으로 쳐요. 어? 두 분이 자꾸 부딪힐 텐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날카로워서 부딪힐 텐데. 그죠? 술 먹으면 깐족깐족거리죠? 그죠? 어쩔 때는 그냥 한 대 접혀고 싶죠, 그냥? 그럴 때는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입을 푹 뒤집어 놓고 한 대씩 패. 그래야지 정신 차려. 술 좀 자제 좀 하세요. 네, 많이 자제하고 응? 있습니다. 본인은 술을 자제를 하셔야 돼. 네. 그래야지만 내 인격, 내 돈, 어? 내 명예 안 죽어요. 술을 자제를 못하면 거기서 한순간에 무너져요. 네. 6개월 전에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응? 본인은 잘 올라갔다가도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주저앉아. 어?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본인은 술 한 잔 먹으면 내 기분대로 아닌 고집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본인은 잘 올라가. 잘 명예를  다 쌓아.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주저앉아 버려. 어? 요거 봐라.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변은 노랗게 익으면 어떻게 해요? 기워. 숙여. 숙이죠? 네. 그걸 본인은 좀 있어야 돼. 무슨 말 뜻인지 알죠? 네. 보기에 익을수록 결국에 숙이실 거야. 네. 어? 내가 돈 있어도 나 없어요? 사장님 나 없어요? 도와줘요. 항상 하셔야 돼. 네. 그래야지만 옆에 주위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왜? 그만하게도 인복이 있으니까. 사장님 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다 도와줘요. 네. 내가 있는 척을 하잖아요. 안 도와줘요. 그게 있어요. 응? 그래도 인복이 있을 때, 내 명예 인복이 있을 때 그것만 잘하시면 돼. 그리고 오빠야는 말 한 잔 먹고 말 그게 중요해. 알았죠? 네. 그것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하셔도 물어보고 놀러 오셔도 되고. 네. 언니야는 건강. 응? 오늘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 내가 몸이 쳐요. 본인 몸으로. 아플 수도 있고요. 다리요, 허리, 다리 쪽으로 다리 다칠 수가 있어요. 다리 다칠 수가 있으니까 길거리에 가면서 핸드폰 조심하세요. 핸드폰 때문에 다리 다칠 수 있어요. 사사고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언제냐? 11월 달? 12월 달. 근데 언니도 만만치 않다. 술 조심하셔. 술 본인이 술 먹는다는 게 아니고 친구지간에 술 친구들 대수시면 안 만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안 만나요. 어, 이 술 친구들이 본인이 타격을 봐. 술 친구들 때문에. 얘를 좀 도와주다가 언니가 다쳐. 그걸 항상 조심하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네,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궁합은 좋아요. 약간 네. 부모님들한테도 허락을 받고. 네. 내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은. 내년이요? 네, 내년 아니면 앞으로 내년 놓치면 앞으로 2년, 3년 있다 하셔야 돼. 들어오는 3년에, 들어오는 3제, 나가는 3제, 나가는 3제 안 하시는 거야. 근데 내년에는 머물 3제잖아요. 내년에는 괜찮아요. 생각은 내후년에. 내후년에? 내후년에 하셔 그러면. 괜찮아요. 네. 몇 월이 좋아요? 소띠잖아. 네. 소띠니까 꽃피는 3, 4월. 아니면 가을에 하셔야 돼. 저희도 이제 왜냐면 이제 내년에 상견례 하고 보통 준비한 한 1년은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년 잡아야죠. 내년에 상견례 하고 이제 한 1년 잡고 이제 결혼 날짜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네. 상견례 할 때. 가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을에? 그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을이면 9월달 네. 곡식이 걷어들일 때 있죠? 네. 9월, 10월달 딱 좋아요. 9월대로 곡식이 걷어들일 때 하잖아요. 그럼 잘 살아요. 그리고 꽃피는 한창 꽃필 때 음력으로 3월달, 4월달이 한창 꽃필 때거든요. 그 양력으로는 5월달, 6월달이에요. 그때 돼도 또 이제 활짝 피잖아요. 꽃들이. 그러면 그때도 또 잘 살 때고. 우리 잘 살까요? 잘 살죠.
사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식은 본인만 성질만 줄이면 돼. 그죠? 응. 본인만 오빠야만 잘하면 돼. 자식은 자식 셋 있어. 셋이요? 응. 자식 욕심 많아. 많았는데 제가 요즘에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한 명만 낳고 싶더라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 아들 욕심. 셋 다 아들이에요. 딸 하나 있어요. 딸 하나, 아들 둘. 제가 원래는 아들 그리고 욕심 많았는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저가니까 남자들 한계가 와서 그래요. 예. 부담스럽기도 본인이, 하고 솔직히. 예. 이게 남자들하고 접촉을 예. 하고 막 하는 거라 예. 본인이 남자는 이제 고개를 살랴살랴 흔드는 거지. 예, 근데 딱 어느 선 내년 어느 선 본인이 40살 41살 때까지만 딱 굽히면 예. 그 다음부터는 어깨 펴고 다니셔도 돼요. 내 저간 거를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내 건물 하나만 딱 잡으면 어깨 딱 펴셔도 돼요. 그럼 그때는 내가 안 굽혀도 다 그래도 알아서 도와줘.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 얘 이름 뭐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때로는 몸이 지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언니가 자꾸 구설수가 자꾸 어쨌든 친구들 간에 구설수 하는데 안 만나시는 게 좋아. 아까 얘기했잖아. 안 만나시는 게 좋아. 안 만나시고 안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3년이냐 4년 동안.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내가 좀 몸이 이상하다 했을 때는 빨리빨리 얼른 병원 가시는 게 좋아. 자궁쪽으로 약해요. 밑에 쪽 자궁쪽으로 약해서 잘못하면 애 유산될 수도 있어요. 애 들어오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빨리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하는 일은? 괜찮아요. 하는 일은. 이동수가 있어 근데. 내년에. 내년에 이동수 있어요. 저희가 평택에 사는 게 괜찮을까요? 괜찮은데 왜요? 어디로 이동하시게? 아니 그 생각 저희도 평택이 좋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은 괜찮아요. 집은 괜찮은데 언니가 이동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진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고민을, 저는 이제 상관은 없는데 얘 때문에 저희도 평택에서 계속 살고 싶거든요. 평택에 직장이 저, 어디야? 평택이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을 할 수도 있을 상황이 지금 있어서 확실치 않는데 내년에 있어요, 이동. 네, 그래서 그것 때 네, 상황 봐가면서 또 저 갈 텐데 근데 나쁜 이동은 아니에요. 네. 나쁜 이동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뭐 좋은데 뭘 그래. 뭐 개인 장사나 이런 거는 안 돼요? 좀 더 있다가 지금 장사했다가는 뭐 크게 하느냐 뭐 집에서 부업으로 조금 그거는 상관없어요. 가게로 하면 안 돼. 네. 집에서 부업으로 장사하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많은 투자는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조그맣게 수입 이제 네. 내 월급 언니가 한 달에 진짜 막말 때 한 250 번다. 그럼 그 수입만 하셔. 더 벌리고 투자는 하지 마세요. 네. 지금 두 분 다 똑같아. 네. 투자 같은 거 뭐 하지 마세요. 주식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투자 돈이 없습니다. 투자하시면 안 돼. 꽝이야. 이 다음에도 그래. 네. 차라리 돈을 그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면 건물 사든지 땅을 사면 모를까? 네. 투자 주식과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안 됩니다. 꿍돈은 없어요. 본인들은 꿍돈은 없어. 네. 그냥 힘들게 움직여서 돈 수확을 하셔야 돼. 네. 물어보세요. 나 할아버지. 할아버지죠? 엄청 정정하셨다가 네. 갑자기 한번 크게 아프시고 잔병이 좀 계속 나와. 연세가 많으시네. 그건 노화가 오신 거지. 무슨 뜻이야? 개띠요. 개띠? 네. 개띠면 58년 개띠 아니면 70개띠? 80. 80개띠요? 86세? 네. 뭐 조심해야 될 거 없어요. 86세예요? 네. 머리 쪽으로. 할아버지 머리 잘 안 아프셨어요? 머리 쪽으로는 안 아파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다. 할아버지 잘못하면 치매 끼 있어요? 어? 맞아요. 응. 치매 오셔? 어차피 지금 왔는지도 몰라.